네, 지금부터는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우 고문과 함께합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오랜만에 뵙게 그러니까요. 되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뭐 활기차고 이렇게 또 좋은 소식들 전해주시니까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제 어제 축구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다고 네. 저는 이제 TV로 매일 고문님을 보는데 예. 뭐 모자 같은 것도 쓰고 나오시고 어저께 이제 붉은 악마 그 이 뭐 페널티를 갖고 나는데 6대 0으로 이겨 버렸어요. 와, 대단하던데요. 야, 글로벌 6에 6이 딱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6대 0 빵 나왔거든요. 계속 우리가 8월 7일까지 했던 대한민국 축구 이번에 금메달 따는 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도 매일매일 응원을 좀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국가 네. 대표팀에.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증시 상황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워낙에 미증시가 잘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살짝 조정을 받고 있긴 그렇죠. 한데 어떻게 보세요? 뭐 FMC도 이렇게 끝났고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네, 별다른 얘기 없었는데 이제 해석들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죠. 근데 지금까지 이제 5월 달부터 쭉 우리가 되짚어 보면 5월 달에는 이제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경우 테이퍼링 시작한다. 처음으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6월 달에 가서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네. 이제 오늘은 경제가 계속 강세가 지금 이루고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다. 따라서 동결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제롬 파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의 목표는 진전을 이루고는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아 그럼 정책 변화 예고한 거 아닌가 이러한 해석들도 하면서 일부 뭐 현지 신문에서는 테이퍼링의 시계는 시작됐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크게 봐서는 뭐 진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 기대한 대로 그대로 나왔고요. 이제 줌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든가 MBS라든가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굉장히 특이한 뭐 상황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거? 한 시간 내에 끝났어요. 제가 처음 봐요 이런 거는. 아 원래 어느 정도? 예, 결국 굉장히 길 뭐 한 시간 반 뭐 어떤 때는 뭐 길게 가는데 그냥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뭐 질문을 많이 준비했을 텐데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추측한데 지금 이렇습니다. 자기 연임이 걸려 있어요. 아, 네, 지금 그렇죠. 내년 2월까지가 이제 임기입니다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7월이나 8월 달에 차기 후보를 임명을 하는 게 7월, 8월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의 신상의 변화에 관해서 지금 뭐 조금 신경이 곤두선 듯한 모습. 그다음에 미국 의회에서 지금 국가 부채 한도 연장권으로 지금 뭐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네. 부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마음대로 지금 연준이 그런 걸 뛰어넘는 뭐 얘기들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좀 짧게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이렇다면 와이오밍에서 열리는 잭슨홀 미팅 8월 달. 예. 야, 이건 이제 또 진짜로 재밌게 이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지지 않냐 했는데 그 전에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이번 주말 이제 나옵니다. 네. 고용 지표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금 더 이 지표에 대한 수집이 끝나면 조금 더 강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 제롬 파월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커브 뒤에 숨었다. 그러니까 이 뭐 지표 뒤에 숨었다. 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회의가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번에 기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사실 지난번에 봤던 네. 기사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죠. 발언의 특이점이 너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미증시는 앞으로 좀 어떨까요? 일단은 뭐 계속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쭉 가고요. 지금 PC라든가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아마 또 다른 모멘텀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뭐 이제 이런 전체를 놓고 봐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죠. 기조 전환은 언제 하실 겁니까? 네. 언제 그러면은 뭐 8월 달에 하고 뭐 9월 달에 하고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11월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얘기한 중에 굉장히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내가 시장하고 꼭 내가 소통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이 있기 전에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의 뭐 준비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 달 이상은 지금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11월 정도에 기조 전환이 있으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경기 고점이 확실하게 확인이 되는 게 한 10월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도 그때는 통제가 되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11월 기조전환도 가능해지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금리 인상 얘기들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등등을 봤을 때 지금 뭐 저는 뭐 8월, 9월 달에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미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잭슨 홀 미팅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11월쯤 어떤 기조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고부님은 예상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 사실 이제 테이퍼링 얘기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이제는 사실 내성이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땡겨서 다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테이퍼링이 반영이 됐다고 제가 확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냐면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가 네.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계속 내려오고 예. 있고요. 지금 뭐 1.2에서 1.5 박스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뭐가 갖다 대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테이퍼링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돼 있고 결국은 지금 이제 고용 그다음에 지금 계속 나오는 실적 이런 것들이 주가에 분명히 모멘텀을 갈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 다른 것들은 굉장히 뭐 아직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 물가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아예 뭐 그건 그렇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고요. 네. 고용 얘기 나오면은 뭐 귀를 쫑긋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 이제 GDP 전망치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적, 국가의 실적, 기업의 실적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보시는데. 그 내용을 제일로 잘 전달해주는 매체가 있죠. 어딘가요? 글로벌 식스. 예. 네, 굿모닝 식스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정말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고부님께서는 어쨌든 이미 테이퍼링 관련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기업의 실적이나 또 내일 발표된 미국 GDP 이런 것들에 주의를 좀 해보자, 주시해보자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